자, 마음이 극과 극으로 향하지 않게 집중하는 2분 집중 명상 하겠습니다. 알람을 좀 울려드릴게요. 복부까지 숨을 마십니다. 복부, 가슴, 목, 코로 숨을 내쉽니다.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마음이 양극단으로 향하는 때는 어느 때인지를 잘 점검하고 정리합니다. 좋다, 나쁘다, 내가 볼 때는 이라는 판단이 일상에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, 그때 내 마음은 어떤 극단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. 마음이 중용의 상태를 이룰 때만이 명상이 가능하다는 걸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정리해 보세요. 언어의 습관부터 정리합니다.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.